고령층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일컬어지는 휴대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마 주어진 기능에 뭐 1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메일, 메일 주고받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전화하는 게 대부분인데, 다행히도 우리 본당의 김대환 방직어 홍보국가장께서 방포 이동 사무실의 사무실에서 하는 강의에도 출강을 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요셉 회원에 가입은 안 했지만 1월 달에 이번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노년층이 휴대폰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방직어라는 성인이 어떤 성인이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중국식 한국어 표시에 대해서 방직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표준 성인 목록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방직어라는 말보다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명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형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본단 지금 새로 다시 또 홍보국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반포선당에도 그 유튜브, 반포선당 유튜브도 만들었고, 또 반포선당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에 많이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뭘 하나씩 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차피 정당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아쉬운 것도 많겠지만, 요새는 이제 그 정당 자료들이 많이 인터넷에 앱으로 이게 이제 다 돼서 뭐 레지오를 하더라도 레지오 우리가 딱 기호를 가지고 하는 거 외에 보도적으로 레지오 말에 앱을 활용하면은 수첩이 없더라도 이런 통로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굿뉴스라고 교구에서 굿뉴스 앱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면은 없는 게 없어요. 무슨 일관이 뭐 성인들에 관한 이야기, 성과 하다못해 위험 그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험 것을 기동을 안 가져갔으면 그 여러 가지로 될 정도로 모든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방식을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시면은 재밌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 제 하는 거를 이제 따라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좀 해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제 그 카메라 앱들 있죠. 카메라 앱인데, 카메라 앱이 지금 뭐 열고서 무슨 어플 열고서 딱 찍어야 되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스마트폰 열지도 않고 찍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구독하고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급하게 찍어야 되는데 이걸 내다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뭐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켜시면 스마트폰에 이제 그냥 아무 그런 거야. 이 열지도 말고 오른쪽 손을 꽂고 보면은 카메라가 있어요. 그냥 열지 마세요. 열지 마요. 그냥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누르면 그냥 카메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버튼이 전원 버튼이 있고,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 홈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 전원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그걸 두 번 따다 누르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럼 찍으면 돼요.
한번 쉬겠습니다. 한번. 네, 그래요. 네. 나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예. 근데 뭐, 나의 생각에서는 이제 해가지고 모르니까. 해가지고, 난 모르세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나가고.
떨어지지 내일 다시는 내일 다시는 그리고
아이폰에 시도하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좋은 일이 있다고 또 소개를 하면은, 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를 지금 한 겁니다. 광고성과 앱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각자가 플레이스토어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를 가면은, 플레이스토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그, 이걸 가면은 거기에 이제 앱이 위에다 검색이라고 되어있느라 앱을 이름을 쳐요. 근데 100만 대로 보통 겁니다. 거기다가 광고 성당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것을 치면은 그 광고 성당 앱이 나와요. 이렇게 광고 성당 영광 표시 광고 성당 앱이 나와요. 그거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해보시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서 있는 분들은 뭐 안 해도 되고요. 플레이스토어가 그냥 각자 이제 어떤 이제 이거 동시에 플레이 이거 시작하면 앞에다 빼놓을게요. 빼놓으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면 그 창구에다가 방포성당 하면 이제 이 방포성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되어 있는 저희 저 현주교 저를
그러니까 대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뉴스를 틀면은 뭐가 나오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정인들 뭐 취지 나오고 뭐 이제 미사일 미사일 그래서 전가와서 전가도 나오고 메인 미사일 네 메인 미사일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전도도 나오고 이제 다 나오고 보면 그 방법은 똑같이 뉴스에서 이런 기준들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 열면 한달에 미주만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어제 발표되는데 지금 뭐 정경 정경도 다 나왔는데 무슨 인간이 정경 잘 들으셔가지고 뭐 이제 오병이어 이렇게 치면은 오병이어 나오는 부분가 다 검색이 돼요. 정경을 철수했어요. 다시 시간이고 이걸로 내 권한을 묻고 이게 일단 못하겠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드리 뉴스, 하드리 정가, 하드리 정의, 그다음 맨 마지막 여러 종류 보면 이제 우리 시도문 우리 아니 하는 게 이제 연도가잖아요. 연도가서 이제 현도 유산을 들었는데 연도 지켰어요. 여기서 시도문 가가지고 시도문 가가지고 이제 거기 맨 오른쪽 뒤에 가면 이제 저희 위협이도 나오면 그럼 순수히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워낙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됐지 못하고 이런 게 있다면 앞에 있는 우리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새 우리가 이제 그 안본의 행사 같은 걸 제가 다 홍보해 다니니까 유튜브에요,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반포성당 치면은 반포성당 그 유튜브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싶습니다. 조회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유튜브는 다 깔려있어요. 유튜브는 어떻게 생긴 유튜브냐면은 제가 유튜브가 다 깔려있어요. 다 깔려있는 게 어떻게 생긴 유튜브냐면 동생들 유튜브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생긴 거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네, 다 깔려있는데 아니, 그래서 찾아봐요. 못 찾겠으면 이제 지금 내가 하도 애기 많아가지고 못 찾겠다. 내 방금 가르쳤습니다. 우리 첫하면 홍화면이라고 해요. 근데 홍화면이 안 보여. 그럼 어떡하냐? 이게 들어오려면은 앱화면이 나옵니다. 앱화면이 나오면 거기 검색이라고 있어요. 검색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치면은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얘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냐? 얘 누구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앱뒤집 찾기가 나와. 누르고 있으면 얘가 어딘지 얘가 구글이라는 데 숨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야? 그 별을 꺼내. 사박하네, 사박하네. 사박하네, 꺼내가지고 척척 화면으로 가잖아요. 그냥 알고 있다. 그러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거기서 누가냐? 유튜브를 열면 여기에 이제 검색창이 나와요. 돋보기가 되게 나요, 돋보기. 돋보기에다가 이제 반보성대가 칠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인근에서 반보성대를 치면, 이제, 이 방구선에 나오는데 이 방구선에 그래서 구독하세요. 구독을 해줘야지 이게 나중에 이제 그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안에 방구선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를 열면은 여기 이제 뚜껑이 돋보기가 검색이 검색. 돋보기를 누르면 거기다가 이제 반보성당 마지막으로 만나면 되죠. 스프링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생님 아는 분이 이제 우리 박보선한테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흥분과장을 빨리 천년 치워야 돼요. 내치고에 보다 안되죠. 그러니까 한명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웃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또 구독한다고 주문을 안 들잖아요. 그리고 구독 중지가 돼요. 그래서 구독 중에 나와 있으면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은 구독을 종료하시겠습니까? 하나 봐. 구독 종료하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번 해주고 거기 와가지고 구독 중이 돼 있으면 놔두고 구독 중이 안 돼 있고 구독이라고 돼 있으면 구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됐는데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한 듯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반포선당의 신녀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서 뭐 왜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올해 국회의원이나 올해 그런 다르다시피 다 기다려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육도 하고 해서 아이들 이제 할 거니까 뭐 내년에 심리학과는 지역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어디나도 이제 얘기해서 하여튼 제가 나올 때마다 바꿔 제가 제 인물이지만 어떤 선생님과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맡고 이런 거였고 사실은 제가 가진 자료를 반만 지루하면도 이렇게 약간 합석적 거는 이런 모든 화면을 보이게 좀 가능하게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천천히 차근차근 대표 오시면은 거기 오시면 비싸지 않아요. 뭐 이제 한 달에 2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달 코스로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 화요일 날 2시 반 등장이나 또 지난번에 공고를 했더니 지금 정당 장애인들이 많이 와요. 그게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한 달에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안 그렇다고 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뭐 그냥 모르고 살다가 죽지 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죽어져요. 요새는 거꾸로 더 살아야 돼요. 나이 90,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모르고 지나면 그냥 끝까지 모르고 지나는 요새 말해서 용어로 말하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요. 요새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드가 돼가지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입니다. 더 인공지능인데 우리 질문 많이 드리지만 여기까지 이거는 음성인지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긴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상태가 없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번역 요새 이제 통번역 하나 있어요. 그걸 신문역이 쓰기를 야 그래 산책을 또 친구들 만나서 그때 우리가 샌드위치 먹는 것이 있지 하는 식으로 이제 썼더라고요. 왜 샌드위치 먹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데 왜? 많이 못하니까 저 중국에 써있는 것들 여기다 바에 이제 샌드위치밖에 안 보니까 숟가락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메뉴판을 놓고서 예를 들면은 이게 한국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위스지, 고기, 속인지, 뭐 믹스짜리인지 다 나와요. 그걸 오늘 다루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돼가지고 혹시 다음 해면은 뭘 보고를 갖다가 와서 이제 이걸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 하여튼 이걸 알면은 재밌고 해외 갈때 뭐 이제 해놓고 아 독도 날씨인가? 그래서 알고 싶어서 이걸 하다 아까 그 방식대로 지금 독도 날씨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거 미사 중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응급 대치.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야 그 다음 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홍보부장한테 미사 중에 사진 찍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만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게 아니에요. 사일런트 앱이라고 이제 사일런트 카메라라는 앱이 있어요. 무음 카메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 못 쓰게 하려면 그래서 몰카 찍을까 봐서 소리 나게 지금 다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사일 찍으면 소리가 나면 지금 미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일런트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또 이제 떨어뜨린 건데 이제는 뭐 이제 봐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상단바라는 게 있는데 상단바는 뒤에 그냥 쭉 내리면은 이런 나타나요. 여기에 메인과 와이파이 있고 사운드 있고 블루투스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거기에
두 번째 게 사운드예요. 사운드를 지금 한 번 누르면은 무, 한 번 누르면 진동, 한 번 누르면은 소리가 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것 나에게 사운드를 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누르면 무 또는 진동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이럴 때 알아주시면 혹시 필수로 이제 사운드 안 나. 당황하지 마시고 저를 좀 내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있으면은 남들 그냥 자기 들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 배우는 그 하여튼 한쪽 이제 감사합니다.